캐나다에서는 만 원 정도? 식당에서 가끔 2만. 안녕하세요. 캐나다에서 온 마이클입니다. 요즘 올림픽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 많아지면서 술 접할 시간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와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캐나다에서는 한국 나이로 한 21살 되면 술 마실 수 있는데 퀘벡주에서 20살부터 술 마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20살 되고 나서 친구들이랑 퀘벡 여행 가서 술 처음으로 마셔봤어요.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. 그때 맥주 처음으로 마셔봤는데 엄청 쓰고 맛없었어요. 이제는 맥주 즐길 수 있어서 어른 다 됐어요. 많이 마셔봤죠. 소주, 맥주, 막걸리, 매화수, 소맥. 소맥 잘 만들거든요. 비율은 사실 비법인데 특별히 네,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보통 소주 1, 맥주 1 아니면 뭐 가볍게 마시려면 뭐 맥주 6, 소주 4.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따라줄 때 너무 많이 따라주면 안 되고 너무 적게 따라주면 안 되죠. 그리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자작할 때 반대 자리 앉은 사람이 그 연애 못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. 그리고 제가 그 한국 음주 예절이 엄청 중요하다고 들어서 한국인 친구들이랑 술 마셨을 때 무조건 지켰고 이제 그 두 손으로 따라주는 거 완전 습관 돼서 이제 물도 따라줄 때 두 손으로 따라줘요. 그리고 한국에서 원샷이라는 거 있잖아요. 캐나다에서는 뭐 척 아니면 샷이라고 하거든요. 척은 보통 음료수 아니면 맥주 한꺼번에 마실 때 쓰는 단어이고 샷은 보통 뭐 보드카, 위스키, 럼 그 작은 잔으로 마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. 제가 한국어 배우고 나서 술 게임 많이 하게 됐죠. 술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샷 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원샷 하는 거 완전 습관 돼서 아, 습관 무섭죠. 사실 캐나다에서는 음주 예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이 상관없이 편하게 누구든지 같이 마실 수 있어요. 그리고 한국이랑 다른 게 한국에서 술 밖에서 마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캐나다에서는 절대 못해요.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통 뭐 편의점에서 술 사잖아요. 캐나다에서는 술 가게 있어요. 그래서 저기 가서 술 보통 술 사요.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술 엄청 싸잖아요. 캐나다에서는 엄청 비싸요. 한국에서 소주 마시려면 편의점에서 한 1,800 정도인데 캐나다에서는 술 가게 가서 만 원 정도? 그리고 식당에서 한 18,000원 가끔 2만 원 정도일 수도 있어요. 물론 파티할 때는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뭐 맥주 아니면 양주 이렇게 마셔요.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오렌지 주스 같은 음료수랑 같이 마셔요. 이거 체이서라고 한국에서는 뭐 오뎅탕이나 국물 있는 거 술이랑 같이 먹잖아요. 술 마시고 나서 바로 먹는 네, 그거예요. 네, 체이서. 그래서 술 마시고 바로 오렌지 주스나 콜라 이런 거 마셔요. 캐나다에서는 사실 안주 자주 안 먹는 것 같아요.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보통 뭐 땅콩이나 뭐 피자, 치킨윙 이런 거 먹는데 한국에서 안주 엄청 다양하죠. 네, 엄청 많아요. 소맥 마실 때 저는 보통 느끼한 안주 좋아해요. 한국에서는 보통 뭐 국물 있는 거, 뭐 김치찌개, 오뎅탕 이런 거 먹는데 저는 느끼한 거 좋아해요. 그래서 고기 먹을 때 네, 소맥 마셔야 돼요. 무조건. 캐나다에서는 술 사려면
일단 술가게 가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아무리 늙어 보여도 아이디 카드가 필요해요. 영화에는 외국에서 사람들이 혼자 술집 가고 혼자 술 마시는 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자주 못 본 것 같아요. 보통 친구들이랑 마시죠. 그리고 캐나다 술집은 한국이랑 좀 다른 게 바 테이블가 있어요. 예, 그래서 저기서 혼자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같이 테이블 앉아서 저기 같이 마실 수도 있고 댄스 스테이지도 있어서 춤출 수도 있고 포켓볼? 풀? 네, 또 있어서 약간 완전 재밌게 놀 수 있고 한국에서는 완전 식당 같잖아요.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막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놀아요. 자, 오늘은 캐나다와 한국 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. 두 나라의 술 문화가 조금씩 다르죠. 하지만 지나친 음주가 해롭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으니까요. 건강한 음주 문화를 가지길 바라요. Drink responsibly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